안녕하세요. 순식헤어 로맨틱점 디자인으로 올라간 봉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지 좋은 드라이 하는 거 영상 올렸었는데 거기서 롤빗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롤빗을 사용하다가 엉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이 롤빗을 사용할 때 왜 엉키는지랑 엉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롤빗을 사용했을 때 엉키는 이유는 보통은 방향 때문에 엉켜요. 모발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었는데 앞으로 갑자기 빼려고 한다든지, 일단 모발이 엉켜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엉켜 있는 거긴 한데 이걸 살짝 푼 다음에 빼줘야 이게 정말 안전하고 모발 모양이 예쁘게 잡히는데, 이거를 위에서부터 바로 뺐는데 앞으로 빼려고 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풀어놓고 방향을 주는 게 좋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걸어놓고 뿌리 쪽에서 바로 빼려고 한다는 거. 그럼 당연히 모발이 엉키겠죠. 그리고 힘을 줘서 빼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살짝 풀고 방향을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롤빗을 사용할 때 모발이 엉킨 부분을 풀어주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엉킨 머리에 롤빗을 하면 더 엉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머리를 한번 빗어주고 들어가야 돼요. 무작정 들어가면은 무조건 엉켜요. 애초에 엉킨 머리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막상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롤빗을 제대로 쓰려면은 머리를 그냥 빗어줘요. 한번 빗어주고 들어가면 엉킬 위험이 되게 적어져요. 이거 안에서 엉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그래서 머리를 꼭 빗어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롤빗을 사용하실 때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발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롤을 넣었을 때 한 바퀴 혹은 한 바퀴 반쯤 들어간 정도라서 엉켰을 때 풀기는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느낌이 오잖아요. 많이 엉켰다, 그럼 이거는 쉽지 않겠다 했을 때는, 모발이 엉켰을 때 억지로 막 빼려고 하면은 여기가 다 뜯겨나갈 위험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너무 꽉 돼서 안 빠진다 했을 때는 보통은 한두 가닥이 엉켜서 롤빗의 이 결을 막아버리는 경우거든요. 모발이 감싸져 있는데 한 가닥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머리가 안 빠지는 거라 그 가닥을 먼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머리가 안 뜯겨요. 그래서 한두 가닥을 이렇게 빼내면 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분들이 머리가 엉켰을 때는, 여성분들도 동일하시겠지만 무작정 빼는 것보다는, 힘을 줘서 빼는 것보다는 모발을 한 가닥씩 빼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머리가 안전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안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쓰고 있는 롤빗들인데, 롤빗에도 호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도 크기가 다 다르죠. 1호, 2호, 3호, 5호 이렇게 지금 저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중에 보통 남자분들은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저는 예전에 긴 머리 했을 때는 3호 썼는데 지금은 2호나 1호 정도 쓰거든요. 저 정도 머리, 이 정도이신 분들은 2호나 3호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짧으신 분들은 1호 정도 있으면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머리 기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도 롤빗이 한 바퀴가 들어가는지 한 바퀴 반이 들어가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롤빗에 대한 호수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구매하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거를 접해볼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구매하게 된다면 좀 무난하게 쓰고 싶다 하면 2호나 3호 구매하셔서 쓰시면 더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자분들 특히 롤빗 쓰실 때, 저도 옛날에 그렇거든요. 롤빗을 처음에 쓸 때 모발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직모라든지 생머리라든지 그런 분들은 모발이 굉장히 빳빳해요.
빳빳하고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친구분들이라 방꼽슬이 아닌 이상은 안에서부터 확실히 빗질을 하고 손으로 꼭 잡아주세요. 빗질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안착을 억지로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모발이 이렇게 막 한두 가닥씩 튀어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사실 롤빗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올려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드라이가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2, 3초는 열을 좀 더 줘도 괜찮아요. 그래야 드라이가 잘 돼요. 그래서 꼭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롤빗을 사용하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전에 드라이했던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모르겠다, 아직도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해요? 하는 부분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종합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순식케어 로맨틱존으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냥 과외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